두 번째 사실 궁금한 건 여기 아니야? 그렇지. 우리 같은 마음 아니야? 다? 어, 같은 마음이잖아. 빨리 하네. 아니, 아니, 빨리 읽어줘. 아니, 누구야? 또. 그래. 읽어줄게. 읽어줄게. 어? 그 남자분들 이제 남자 소개 아, 일단 클럽 가입 동기. 긴 연애 공백기를 끝내고 연애로 꼬리인을 하고 싶어서. 취미는 등산, 백패킹. 나 느낌 왔어. 약간 뭔가 해변에서 하는 운동 그런 비치 발리볼 뭐 이런 거 선수 아니야? 이상형은 귀염상에 애교가 많은 사람. 남은아의 연애 필살기. 탕며들기.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침투하기. 야, 우리는 진짜 모르지 않았냐, 침투하는지? 아직 언니 덜 젖었나봐. 아, 그러죠. 우린 전혀 몰랐는데. 진짜네, 그게 필살기네. 그럼 그래, 그래. 그리고 저의 비밀은요? 비밀도 써있는 거 아니야? 뭐야, 뭐야? 전직 간호사입니다. 오! 전직 간호사입니다. 오! 오! 대박이다. 대박이네요. 뭐? 전직 간호사? 태양 씨가? 우와. 정말? 전직 간호사. 지금은? 근데 전직이잖아. 근데 전직이니까. 전직이야, 전직. 그럼 지금은 안 하면 다른 거지. 아, 진짜? 공개해 주세요. 공개해 주세요. 이제 키도 크고 몸도 또 좋고 하시니까 태양 씨는 사실 되게 모델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 나이는요. 91년생. 32이고 아까 우리 뭐지? 데이트하러 가면서 계속 몸 쓰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잖아. 소방관. 소방관. 오셨네, 히어로. 와, 진짜. 와, 진짜 멋있다. 와, 좀 소름 돋는데요? 우린 뭐 예술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완전 반대였네. 가장 놀랐던 사람은 사실 태양 씨예요. 뭐 예술 쪽이나 아니면 뭐 댄서까지 갔다가 그다음 운동하니까 뭐 이제 운동선수 갔다가 피트니스 모델 갔다가 소방관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좀 커 보이더라고.